키우지는 않았어요. 태범이를. 키웠지. 중학교 2학년인가 그렇게 됐어요. 아, 중학교 2, 3학년 때부터? 네, 제가 재혼을 한 거예요. 우리 세범 씨는 되게 그 사춘기이고 그럴 때인데, 그죠? 예, 그렇죠. 사실, 뭐, 초등학교 때 막 부모님 이혼하고 막 이러시면서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막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좀 많이 혼란스러웠었어요. 그랬는데, 이제 좀 중3 때 이제 아빠랑 같이 살면서 이제 엄마도 오시고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안정화되는 중이었어요. 근데 그럴 때부터 엄마랑 함께 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심적으로 엄마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엄마라고 부른 것도 몇 달 안 됐는데 그냥 그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근데 엄마는 기억이 나신대요. 무의식 중에 엄마라고 툭 튀어나와서 저도 놀래고 엄마도 놀래고 그랬었대요. 근데 기억이 안 나요, 그게. 그래서 그 정도로 엄마가 저한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. 거의 한 10년 정도 살다가 너무도 상처가 이제 좀 컸죠. 그래서 제가 나오려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이혼을 하고 근데 세범이가 굳이 저를 따라 나오겠다고. 그래서 야, 왜 넌 아빠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왜 나를 따라와야 되는지. 응? 근데 세범이가 그러더라고요. 한 번도 엄마 없는 없고 살아본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만나고부터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대요. 이혼을 하고 이 가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. 근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고 또 은행에서 융자를 내고. 우리는 손에 가진 것도 없죠. 빚 있죠. 어디 갈 데가 없어. 두 사람이. 이 가게가 없으면 진짜 우리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더욱 악착같이 한 거였어요. 악착같이. 왜냐면 이거밖에는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었으니까.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. 진짜. 모든 일이 사람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생각대로 그렇게 하여튼 안 되더라고요. 진짜. 예, 아유, 그렇습니다. 그래서, 야,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. 근데 저는 좋게 생각하는 편인데, 혹시라도 또 이제 생각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. 이 동네에 처음에 왔을 때. 처음에 왔을 때. 아, 그랬니? 사람, 아, 네 엄마, 진짜 엄마가 아니었구나. 아, 진짜 딸이 아니었구나. 그런 거. 가족이고 그냥 자식이에요. 그래서 함께 가야 하고 그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거예요. 그냥 그냥 내 자식이니까. 자식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어요. 제 아이가 돼줬잖아요. 그 이상의 저한테는 큰 선물이 없어요. 사실은 진짜